절체절명의 순간 녀석의 급습을 단방에 막아냅니다. 그 친구가 달려드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또 내가 이제 이빨을 보이고 달려들면 상대가 움찔거린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항상 이득을 취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호자가 직접 상황을 통제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감독님 거기 괜찮으세요? 거기 괜찮으세요? 오케이. 촬영 중인 제작진을 동원해서 실전 연습에 돌입합니다. 모두 떨지 마세요. 오케이, 문 열고. 두둥, 탄이 입장. 나오자마자 제작진에게 향하는 탄이. 잘하셨어요. 예, 좋아요. 가만히 있을게. 보호자가 바로 막아섭니다. 녀석, 당황한 모습이죠? 이때 손을 쓰거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상대에게 했던 게 이 친구 행동이거든요. 이번엔 저쪽으로 가실 거고요. 똑같아요. 강아지 막을까요? 막을게요. 잘하죠. 그 정도 딱 좋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천천히 쓱 들어갈게요. 쓱. 일부러 이제 숄더 차지라고 해서 어깨로 빵 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그냥 앞에 쓱 껴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기다릴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보호자가 계속해서 길을 막아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굴 살짝살짝씩 만져주셔도 좋아요. 강아지. 좋아요. 딱딱 서 주셔야 돼요. 네. 네. 아주 좋아요. 이쪽으로 오게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제 남자 보호자님이 저 TV 쪽으로 쭉 걸어가실게요. 그러면서 이름 한번 슬쩍 부르고 이리 와라고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TV 쪽으로 쭉 걸어갈게요. 제가 살짝 뒤로 빠질게요. 이번에는 외부인이 많은 곳으로 탄이를 유인해 봅니다. 아니요. 역시나 제작진을 한 명 한 명 살피죠. 이때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 줄게요. 네, 그 다음에 앉아 할 줄 압니까? 앉아. 예스. 간식 하나 먹을 거고요. 엎드려도 할 줄 알아요? 간식 하나 줄게요. 그 다음에 보호자님 뭐 TV 테이블에 살짝 기대도 좋고요. 앉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앉아 엎드려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서 내가 보호자에게 앉아나 엎드려 신호를 듣고 앉고 엎드렸더니 보상을 얻었어요. 이득이 생겼네요.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면은 보호자님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던 무섭던 간에 보호자님의 신호를 듣는 게 더 좋고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엎드리면 잘했다고 간식 하나 줄게요. 공격견 탄이가 이렇게 착해질 줄이야. 정말 장족의 발전입니다. 산책은 하루에 얼마나 한 번? 두 번. 한 번. 하루에 두 번? 아, 열심히 쉰다. 이제 산책을 나가보려는데요. 보호자님, 제가 줄 한번 줘보시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크체인이라고 해요. 네. 평소 보호자가 쓰던 산책줄인데 문제라도 있나요? 촉체인은 조르는 역할을 해서 올라가는 피를 못 올라가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순간 빡 당겼을 때 이제 목에 오는 충격이 우리 뒤에서 누가 내 차를 뽕 박았을 때 목이 한번 뒤로 젖혀지는 거하고 비슷하게 충격이 와요. 그래서 촉체인은 사실 촉체인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초크체인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요거 요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겨지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친구 목 뒤로 해서 빼지 못할 정도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하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졸려지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양쪽에 사람 없으니까 좀 길게 잡을게요. 네네. 잠깐만 여기 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책 나오면 기본적으로 많이 걷잖아요. 네. 이제 출발부터 걷기 시작하는데 침착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 좋은 산책은 아주 느리게 걷고 네. 많이 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항상 이 문을 통과해 나오면 어딘가로 가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 앉아 보실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그게 될 수 있어요. 아주 산책이라는 게 걷는 게 아니라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있고 뭐 너무 이쁜 행동이죠. 간식 하나 툭 주고. 생각할 때 간식을 한 번도 두고 난 적이 없어요. 왜요? 그냥 산책을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숙제? 어디? 숙제하는 것처럼. 반려견을 위한 진짜 산책은 여유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랍니다. 특히나 타니처럼 예민한 반려견에게는 느긋한 산책이 필수. 확실히 소변까지 시원하게 보는 걸 보니 타니도 마음이 편한가 보네요. 자전거 오니까 잠깐 설게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정면에서 자전거 오잖아요. 상대가 정면으로 걸어오면 나는 서 있거나 좀 옆으로 대신 빠져줘서 그 상대가 지나가는 거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행이에요. 줄도 걸어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괜찮아요. 네. 한쪽에 멈춰 섰다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거 안티야, 안티 이거. 이쪽으로 산책 후 눈에 띄게 밝아진 타니. 스트레스 풀어주기 참 쉽죠? 타니한테 이제 좀 산책을 좀 권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약간 긴장도 되고 또 배우는 것도 좀 많고 잘 배워야 되는 순간에 산책을 좀 나가서 소변이라도 좀 보게 하고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좀 낮출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교육 중간중간에라도 자주 좀 나가서 좀 강아지가 편안하게 소변도 좀 보게 해주고 냄새도 좀 맡고 그 다음에 좀 돌아올 수 있으면 조금 더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아마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특별 솔루션. 아기와 반려견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법. 지금 바로 Coming soon. 먼저 안전한 교육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요. 처음으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게 될까요? 보호자님 옆에 가서 천천히 만져주실까요? 편안하게 앉아서 네. 이름도 불러주시고 네, 아주 좋아요. 간식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친구 애기한테 우리 보미한테 가서 또 똑같이 입고 해줘 볼게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보호자의 관심을 줄 건데요.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연습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좋아요. 허리 피고요. 그냥 손만 슬쩍. 내가 너한테 손을 뻗었어 정도면 돼요. 기다릴게요. 그럼 크게 하나 둘 셋. 이제 이 친구 옆으로 가서 입보해주면서 간식 줄 수 있으면 간식도 한번 줘볼게요. 자, 일어나죠. 아이 탄이 녀석 그냥 넘어가질 않죠. 그리고 강아지 쪽으로 끼어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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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끼어들게요. 네, 잘하셨어요. 가만히 기다릴게요. 가만히 기다릴게요. 반려견을 막아섬으로써 하지 말라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손바닥 보여주고 기다려. 기다려. 아까랑 똑같이 우리 보미한테 갈게요. 이게 몇 번 반복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이 오지도 않을 거고 보미도 편안해 할 거예요. 기다려. 다시 일어날게요. 똑같습니다. 타니에겐 아직 관심을 나누어 갖는 게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까지만 주세요. 아주 좋아요. 네. 기다려주세요. 다시 일어날게요. 똑같아요. 막아주시고. 네. 한 번에 성공할 순 없는 법.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가르쳐야겠죠? 자, 잠깐만 기다려. 줄 놓고 기다려주시고요. 손바닥은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게 연속되면서 강아지가 사인을 구별할 거예요. 보호자님이 손 보여주면 난 여기서 머물라는 뜻이구나. 어? 보호자님이 저기 앉았네. 근데 보호자님 내가 다가가려고 하니 보호자님 벌떡 일어나네. 아하, 손 사인을 나한테 줬었었지. 그거는 기다리라는 뜻이었었구나. 이렇게 맞춰 나갈 수 있거든요. 좋아요. 다시 우리 보미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도전. 보호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친구가 지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왜냐면 왜 여쭤보냐면 어쨌거나 제가 없을 때 보호자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시간으로 3초, 4초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봐야 돼요. 이때쯤 됐겠다.
그럴 때 앉는 거고. 직감을 믿고 자리에 앉는 보호자. 그런데 탄이가 기다려줍니다. 도전 성공! 올레, congratulation! 아까보다는 훨씬 더 침착해졌다, 그죠? 간식 하나 툭 줘볼까요? 탄이가 기다려주니 이제야 봄이 차래. 아유, 근데 이 녀석 만사 귀찮아 보입니다. 뭐 기다리다 지신 거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끝을 이 친구 옆으로 가서 예뻐해주고 간식 주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해주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아, 내 차례가 오겠구나.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겠구나를 배우면 훨씬 더 이 친구가 편안해져요. 괜찮아. 이따가 아빠 보호자님이 남자 보호자님이 내 곁으로 올 거야. 그러면은 질투하지도 않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빠가 정욱이를 예뻐해도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죠. 반려견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동료 중 하나라고 인식합니다. 때문에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 하죠. 차례차례 사랑 주기를 꾸준히 연습한다면 나중엔 아기를 질투하지 않을 겁니다.